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매력있게 말하는 마법의 법칙 3가지를 터득한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180배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실 겁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사랑을 꽃피우게 되고 영업이나 사업을 하신다면 매출이 10배는 오르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는 매일성장 꾸준맨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매년 김장을 하시는데 동네 아주머니들과 서로 품앗이 하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너무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진짜 영상을 찍어놓고 싶어요. 김장을 끝내고 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일곱, 여덟 분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풍경은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듣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자기 이야기 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이야기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웃겨서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의 대화 방식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의 아홉은 남에게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조차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할 걸 생각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뜨끔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고칠 수 있습니다. 매력있게 말하는 마법의 첫 번째 법칙은 공감적 경청입니다. 공감적 경청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어머님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보시는 아침마당의 이금희 아나운서입니다. 이금희 아나운서는 아침마당을 진행하면서 게스트들의 말에 같이 눈물을 흘려줍니다. 박수도 쳐주고 함께 웃어주면서 진심 어린 리액션을 합니다. 이처럼 공감적 경청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머리와 가슴으로 동시에 듣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진심 어리게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경청을 하는 겁니다. 나를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기 전에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걸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인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를 진행하는 1시간 동안 자신이 말하는 시간은 대략 10분 내외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게스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에 공감적 경청을 해줍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불과 10%만이 우리가 말하는 내용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30%는 우리가 내는 소리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나머지 60%는 우리의 신체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매력있게 말하는 마법의 첫 번째 법칙, 공감적 경청이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매력있게 말하는 마법의 두 번째 법칙은 상대방이 대답하기 좋아하는 질문을 던져라입니다. 상대방이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상대방을 독려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하고 말이죠.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들보다 그들 자신의 성공담과 그들의 문제에 몇백 배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이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일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고무가 됩니다. 우리는 공감적 경청만 해주면 됩니다. 저는 영업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법인 대표들을 만나면 2시간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데 대표님들은 미팅을 마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을 정말 잘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세요? 저랑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어디다 사인하라고 했죠? 하며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제가 말한 거라고는 중간중간 추임새를 놓고 대표님들이 대답하기 좋아하는 질문만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호감을 주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할지 질문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팅을 하면서 준비된 상대방의 관심사를 하나씩 질문하면 됩니다. 진심 어린 추임새를 넣어주면 더욱 좋고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매력있게 말하는 마법의 세 번째 법칙은 밝고 긍정적인 목소리 톤을 유지하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목소리 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나운서나 성우들처럼 목소리가 좋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아내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낮잠을 자고 있던 아이가 깨면 바로 목소리 톤이 바뀌면서 아이고 우리 아내 일어났어요 하고 아이한테 달려가서 안아주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들 공감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대할 때는 본능적으로 하이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이톤의 목소리와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거죠. 이것이 매력있게 말하는 마법의 세 번째 법칙의 핵심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목소리 톤은 나는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 둘째 아들 채인은 말을 하고 난 이후부터 할머님을 보면 할머니! 하고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할머니를 안아드립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데 지금도 할머니가 전화가 오시면 할머니! 하고 할머니를 반기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습니다. 할머니는 힘든 일이 있거나 지치실 때마다 채이의 할머니! 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화를 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목소리 톤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매력 있게 말하는 마법의 법칙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공감적 경청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상대방이 대답하기 좋아하는 질문을 던져라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밝고 긍정적인 목소리 톤을 유지하라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세 가지 법칙을 적용해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180배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매일성장 꾸준맨 채널은 시청자들의 성장을 돕는 채널입니다. 동기부여와 꾸준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매일성장 꾸준맨이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